자신의 공부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육군 군사정보 직렬 7급에 합격한 임강생입니다. 가장 먼저 어렸을 적부터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을 찾게 되다가 제가 이제 전공이 중국어였는데 그 중국어를 활용해서 어떠한 직렬을 선택할 수 있을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군사정보 직렬 업무가 그 외국어 활용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하이클래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보 직렬에 특화된 그 군무원 학원이라고 생각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직렬을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 학원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정보 직렬의 과목을 다루는 학원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었는데 이미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하이클래스 군무원이 정보 직렬의 군무원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가 된다고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이클래스 학원의 장점은 정보 직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강의와 매달 학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다른 타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인강을 들었었는데 하이클래스와는 반대로 이때 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다른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시험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뭔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이클래스를 들었었는데도 필기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학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필기 시험을 했을 때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국어의 문정우 선생님은 매주 진행되는 주간 테스트와 기본, 심화, 동영, 기출제까지 다 모든 커리큘럼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올해도 믿고 문정우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직렬의 공무원 국어 과목과 그리고 수능에서의 그런 군무원과 관련, 최대한 관련된 문제들을 또한 같이 풀어주시면서 여러 유형들의 국어 문제들을 풀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정호 선생님만의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여서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보학의 김은수 선생님은 우선적으로 기본서를 이렇게 집필을 해주셨을 때 다른 서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차이들을 너무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 하이클래스의 국가정보학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하시면서 OX 문제들을 풀어주시는데 어떤 선지들을 봤을 때 그 선지가 왜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필기 시험을 봤을 때에도 아, 이 선지가 왜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연습을 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보사회론의 이동훈 선생님은 이미 정보 직렬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거의 셀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모두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막 기출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논문 자료들을 다 찾아주셔서 기본서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수험생들이 자기가 다른 걸 더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더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한 수고도 필요 없고 이동훈 선생님의 정보사회론 강의 자체만으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리학의 수험생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또 편하게 그런 이론들을 설명해 주셨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 열심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군무원 기출제와 그리고 타직렬 공무원 심리학 과목의 기출제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동영 모의고사와 기출제를 풀면서 어떠한 다양한 유형의 심리학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었고
실제로 필기시험을 봤을 때 풀어지셨던 문제들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과목 또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 필기시험까지 총 1년 6개월 정도의 이런 수험 생활을 거쳤는데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은 다른 수험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반면에 저는 뭐 아침 10시라든지 11시에 늦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다른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뭐 컨디션이나 그런 공부 양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좀 되게 막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제가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는 늦게 일어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중도 있게 공부를 했을 때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과감하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저는 중간에 한 오후쯤에 매일 이제 헬스장에 다니면서 노래를 들으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수험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기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마음가짐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몇 번 보면서 느꼈던 점은 크게 긴장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감을 갖지 않고 편하게 아는 만큼 풀고 오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필기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매달 진행됐던 모의고사를 실제 현장에서 와서 봤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런 긴장감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연하게 좀 대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나오고 확 깔리는 문제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를 어떻게 더 풀어볼까 고민하지 않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25문제를 다 풀었을 때 다시 되돌아와서 헷갈리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보고 어떤 게 가장 틀린 선지인지 맞는 선지인지 파악해가는 연습이 됐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그 주말에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원데이과 필기시험이 끝나고 또 면접, 실제 면접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약 20회 정도 이상 모의 면접을 통해서 스터디 원데이과 모의 면접을 준비를 했었고 또 중간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클래스에서 진행했던 이제 스피치 강사분들이랑 같이 모의 면접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설 때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걸음걸이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피드백들을 다 잘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진행했을 때 필요하게 될 어떠한 시사 포인트들을 김우수 선생님께서 이제 파일처를 만들어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도 실제 면접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또한 모의 면접, 학원 자체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을 때 스피치 강사 두 분이랑 김우수 선생님 세 분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템포가 빨라지고 또 시선 처리가 어떻게 또 불안한지 이러한 피드백들 그리고 답변 내용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또 카메라 촬영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의 면접 끝나고 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이 되게 불안하구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조심성 있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편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답변들을 최대한 짧게 말씀해달라고 면접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촉박한 시간 안에 면접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렇게 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꼬리 질문이 있을까 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제 답변이 뭐 다 수긍이
계셔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꼬리 질문은 한 번도 없어서 되게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면접관 분께서 준비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기분 좋게 면접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군사정보 직렬의 개선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군사정보의 개선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라든지 단점 같은 거를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답변 준비를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한 거 말하고자 라는 생각에 최대한 답변을 했고 군사정보 직렬에 있어서 어떠한 포부와 같이 이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부분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 최종 합격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느꼈던 감정은 되게 큰 보람감과 기쁨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2년 만에 처음 취업을 한 거라서 되게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과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자기의 일처럼 되게 기뻐해 주시면서 축하를 해주셨던 부분이 가장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스터디원 분들의 그 불합격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뻤지만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저는 또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에서는 되게 좀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이클래스를 통해서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자신의 공부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 시간이라든지 공부 방향과 같은 것들을 너무 자신의 방법에 주입시키려다 하다 보면은 자신의 공부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한 공부 방법을 믿고 그대로 잘 따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면접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가장 와닿았던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 그리고 대기만성, 그리고 권토중래라는 세 가지 사자성어가 제일 크게 와닿아서 그 세 가지 사자성어를 모토로 삼아서 다시 한번 수험생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불합격한 분들 또한 내가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험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클래스 강사분들께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목의 선생님들은 다 모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없앨 수 있게 최대한 또 심도 있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동훈 선생님이 맡아주셨던 정보사회론 과목이 모든 정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었지만 이기론과 같은 기본 교재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분야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정보사회론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정확하게 잘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정보사회론 과목에서도 큰 보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장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